다음은 베란다 바닥을 바꿔볼 텐데요. 고수와 의뢰인이 힘들게 들고 들어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진짜 나무 같죠? 나무 아니에요? 나무 아닌데, 예. 주부 혼자서도 시공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트지로 예. 되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떼서 부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전문업자가 와서 바닥에 본드를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장판을 까는데, 이걸 주부 혼자서 자기가 필요한 공간만큼 시트시 벗겨서 예. 시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데코 타일은 칼로 두어 번만 그어줘도 쉽게 잘리기 때문에 혼자서도 시공이 가능한데요. 데코 타일을 세 가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근데 이거를 꼭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자르게 되면 똑같은 사이즈의 타일이 그대로 이렇게 연속으로 가게 되죠. 네. 여기가 똑같은 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겹쳐간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첫 줄만 크기를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데요. 데코 타일을 붙인 뒤 걸레로 밀어주면 밀착이 돼서 바닥에 딱 붙습니다.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스티커 붙이듯이 스티시만 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안 해보니까 다 힘들어 보이고 다 어려워 보였는데 직접 보니까 사실 어려워서 못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데코 타일 붙이는 작업이 끝났는데요. 바닥까지 완성된 베란다. 시공 전보다 훨씬 넓어지고 포근해진 느낌이죠? 밋밋한 타일 바닥이 데코 타일 하나만으로 대변신! 이렇게 꾸며놓으니 정말 작업실 같네요. 시공 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베란다가 달라진 게 눈에 보이는데요. 에어컨 실외기가 있던 쪽에 고장난 블라인드가 있었는데요. 거실까지 칙칙하게 만들었던 블라인드를 제거하고 집에 있던 수납장을 배치해 실외기는 가리고 또한 수납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실외기는 가려진 상태에서 여기로 수납 공간을 하나 더 우리가 짤 거예요. 수납장을 새로 짜도 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수납장이나 책장을 분위기에 맞게 활용해도 되는데요. 수납장도 내 취향에 맞게 꾸며봐야겠죠. 먼저 꾸밀 수납장에 물을 뿌려 나무를 적신 다음 스테인을 칠합니다. 남는 페인트로 덧칠을 하면서 포인트를 줘도 됩니다. 다음에는 사포라는 걸 해야 돼요. 사포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자, 의뢰인도 우리 한번 이런 데를 한번 만져볼까요? 어떤지? 거칠거칠한데요? 되게 거칠죠? 예. 페인트를 바르고 나면 이런 데가 수분을 먹어서 보풀하기 같은 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좀 제거를 해준과 동시에 사포를 해주게 되면 나뭇결이 조금 더 예쁘게 살아요. 그래서 사포를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사포의 한 장의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3등분 한 게 바로 전문 그 전동 공구나 이런 손 핸디용 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3개. 3등분해서 찢었으면 이게 딱 맞게 되어 있고요. 3등분할 사포를 공구에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맨손으로 하면 안 되나요? 물어서 사용하시면 손으로 했을 때는 열이 손바닥에 오기 때문에 불난 것처럼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화상도 입을 수 있고 이러니까 자, 이런 걸로 이렇게 사포를 눌러주시고 만약에 이런 공구가 없다 싶을 때는 막대 그 짜투리 나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기다 말아서 돌돌돌 말아서 하시게 되면 면도 고르게 사포가 되고 손의 열도 전달이 안 되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세로로 갔다 가로로 갔다 하게 되면 여기 흠집이 다 남아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여러 번 문지르면 힘을 무리하게 주지 않아도 사포질을 간단히 끝낼 수 있다네요. 손으로 이제 만져보시면 곱죠. 예.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고아졌는지 봐서 걸리는 게 없으면 그만하셔도 돼요. 사포질은 끝났지만 한 가지 작업이 더 남았습니다. 자, 이제 사포 다 했죠? 네. 이제부터는 바니쉬를 해야 되는데 바니쉬가 뭐냐면 가구의 마감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줌으로 해서 지금 페인팅 한 거가 변색이 되지도 않게 좀 보호도 해주면서 네. 또 코팅도 돼주고 물걸레질도 막 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 보면 색깔이 좀 있어 보이지만 이게 마르고 나면은 투명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왕복을 여기 묻어있는 걸 다 쓰기 위해서 왕복으로 가주시고요. 나무 결방향으로 얇게 왕복으로. 바니쉬를 바르면 얼룩이 잘 지지 않고 목재도 보호해준다는데요. 바니쉬까지 칠한 수납장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기만 하면 끝! 완성된 수납장! 이렇게 놓아두니 점점 작업실 느낌 나네요. 책상까지 놓으니 의뢰인이 원하던 공간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바닥부터 페인트 칠, 그리고 카페 느낌이 나는 아트 페인팅을 하고 집에 있는 소품을 활용하고 의뢰인의 취향에 맞는 가구를 만들어 배치해 의뢰인만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 원하는 공간으로 집에 있는 것을 활용해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우와, 어떠세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생각해도 네. 너무너무 예쁘게 성공적으로 됐거든요. 이걸 정말 제가 엄마가 너무 좋아요. 좋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동화 속에 꿈 맞아요. 네. 갑자기 막 너무 막 감동이. 자주까지 다 올려놓고.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멋진 공간으로 변신시켜주시느라고 네.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들에게 네. 오늘 용기를 주는 네. 시간이었어요. 사실 어렵지 않은 건데 네.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기뻐요. 네. 앞으로를 느껴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바꾸는 베란다 인테리어. 생활평가단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오늘 저의 점수는 9.5점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도전하기엔 좀 버거운 작업도 있어서 0.5점 마이너스 드렸습니다. 오늘의 제 점수는 9.5점입니다. 겨울에는 여기가 베란다이기 때문에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여기를 활용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부족해서. 생활평가단 모두 9.5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그렇다면 의뢰인은 만족했을까요? 오늘 제 점수는 10점 만점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느 한 곳 하나하나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10점 만점을 줄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보다 더 높은 점수가 있다면 저는 그 점수를 줬을 거예요. 아마. 베란다 인테리어의 호유정 고수 총점 29점. 생활평가단과 의뢰인이 만족한 베란다 인테리어. 여러분도 따라해보는 건 어떠세요? 생활 백과 속의 퀴즈. 오늘 시공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거실, 2번 베란다, 3번 화장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EBS 생활백과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생활백과에서 고민을 해결할 의뢰인을 찾습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차량 관리의 모든 것. 자신있게 당당하게 예쁜 몸매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대덕바이오에서 탈모 전용 샴푸를 드립니다. Project 반신! 네. 고생하셨습니다.